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들 모였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끝나고 우리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게 주장해 주셔서 건강하고 그래도 그 사이에 지켜주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 3주밖에 남지 않은 2020년입니다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날들을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배하는 것처럼 행복이 없습니다. 이 귀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효한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사역 속에 눈물과 하나님께 생명 바친 그런 삶이 바탕이 된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했던 그 교회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교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에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를 사임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이 개인 선교사로 기니비사우에 꽂혀서 그곳에서 지난 17년 동안 사역을 해오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또 한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그런 갔다 온 그런 간증이 담긴 비디오 테이블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유 선교사님 제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섬에 원주민이 1500명 정도 있는 섬인데 그곳에 유일한 교회 하나를 세워서 이따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그 모슬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점하고 그 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아름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I am rejoicing 아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어봐 이어봐 할렐루야 이어봐 in me I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ed on the way. What a comforter abides with me.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어바이스 할렐루야. 이어바이스 with me.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ear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영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Hear my, hear my, hallelujah, 함께 하시네.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주의 한 점 같은 지구 위에 그 지구의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며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탄을 저희들이 앞두고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온 세상은 정치로, 돈으로, 물질로 휘돌아 몰아쳐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리한 말씀, 주님의 부드러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 충만한, 은혜 충만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한 사람도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지배받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지배받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지체가, 모든 세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참담한 마음이 아닌 주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찬양 온 힘
Today's scripture reading is Philippians 1, verses 3 through 11. And Paul is pointing out to Philippians that Jesus is a strength and protector.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God's holy people in Christ Jesus at Philippia, together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It i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all of you, since I have you in my heart, and whether I am in chains or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God can testify how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depth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for the day of Christ,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This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Amen. Amen. 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이 눈높인 산 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참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는 아침에 아침 인사를 꼭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인사가 어떻게 하냐면 본디야. 아, 이게 아침 인사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 빵 사러 나오면서 길에 가면서 무조건 알든 못하든 모르든 본디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식으로 본디야 그러면 여러분도 본디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본디야. 아유, 잘하시네. 다 선교사 기질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배단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후방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럴 때 괴롭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는데, 영어로 읽으셨는데 본문의 2장에 가면, 시간에 벌써 다 읽지는 못했지만 2장 17절에 가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 가면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끝까지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차디찬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겠어요? 파티하기 위해서, 파티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모든 열방에게 전하라.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 이 굿뉴스를 누가 전해야 하는가? 누가 과연 전합니까? 선교사? 당연하죠. 선교사 그거 하러 갔으니까. 목사님, 전사님, 특별한 사람만? 예,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천국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70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500명, 그리고 드디어는 어디까지? 이 시대, 21세기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물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의무요, 명령이며 특권입니다. 특권, 누릴 수 있는 특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칭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했다고 하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저도 목회를 좀 해봤습니다만 이민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답답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 자매,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 속이 답답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늘 기쁜 거예요. 늘 기뻐요. 선교지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교회를 놓고 보면 답답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뻐요. 아,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괜히 기뻐요. 기쁨이 넘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묵상하다 보면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한 선교 헌금들.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희들이 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에게 한 헌금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된가?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 이 물질로 사도 바울은 유럽을 적극적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선교사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협력한 교회가 너희들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곧 뭡니까?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배단이 교회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을 즐기고 뭐 인조이하고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서 적과 싸우는 막강한 군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좋고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뭘 가지고 있었다?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교회. 어떤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죽어있는 교회는 뭡니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비전이 없는 교회죠. 그런 교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하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의 비전은 이 일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 아니 생명까지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선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가 뭐 하는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끝까지 뭐 하는 교회?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까? 끝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동참하는 교회. 어떤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년? 아니 10년? 아니죠.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그가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도우는 일에 일심을 다하여 함께 초지일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제가 선교 사역을 이제 17년, 18년째 들어가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사는 제가 그 현지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17년 동안 선교사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영혼 구원한 일을 합니다만 후반교를 생각하면 선교사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구나. 파리 목숨. 예. 후원하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려요. 노티스도 없이 갑자기. 그럼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다 떨어진 경우와 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 어떤 성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가 있냐면 길이 막히면 이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익사이닝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끊어도 감사, 컨티뉴해도 감사.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있냐면 끝까지 이 일만큼은 동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17년째 되면서 새 섬을 개척을 했습니다. 새 섬을 섬 중에 까라시라는 섬을 개척을 했는데요. 이 섬은 동영상으로 이제 보실 텐데 기니비사우는 40여 개 섬이 있어요. 80여 개인데 40여 개 섬은 무인도고 이제 4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삽니다. 그 중에 이 까라시라고 하는 섬은 형무소로,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섬입니다. 수많은 사람 이유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피를 흘렸던 피섬이에요. 피섬.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에 그 정치인들한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그냥 공항으로 유학 온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잡혀서 죽은 그런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을 놓고 저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섬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서 세 분이 정탐을 왔어요. 목사님 한 분, 한의사 한 분,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정탐을 이제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 침몰되기 일보 직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 한 섬을 사시죠. 한 섬을. 그 집사님이 갑자기 선교사가 섬을 사라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섬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섬을 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1500명이 사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노 종족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선교에 동참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야기를 하고 정탐을 마치고 이분이 돌아갔어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갑자기 섬을 사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저는 잊어버렸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메일로 목사님 그 섬 사는데 얼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 섬 목사님이 개척하기로 하시기를 원하는 이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혼자 제가 교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노하면 자기가 끝까지 돕겠대요. 이 섬 사익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집사가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그분의 그 사생활, 그분의 신앙관 잘 몰라요. 그런데 훌륭한 것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집사님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저 일 저절입니다. 예. 그 다음엔 잘 몰라요. 전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개척합니다. 아셨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섬의 정탐과 추장을 만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팀을 만들고 사역자를 찾고 하면서 이 섬을 개척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의 땅에 와서 당신의 귀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설명을 다 하고 추장이 흙을 줘요. 우리 현지 사역자하고 이제 흙을 주면서 당신은 이 섬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섬에 디스코텍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디스코텍이 있었는데 잘 지었어요. 그 바로 앞에 깨레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백인이 호텔을 만들면서 섬을 공짜로 받고 그 디스코텍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코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우리의 의자하고 강대상하고 이 북하고 이 교회 물건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리고 문이 잠겨 있고 물어봤습니다. 수소문에서. 그랬더니만 그 마을의 청년 리더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물으니까 막 대답은 안 하는데 바로 그 디스코텍 바로 뒤에 무당이 살았습니다. 무당이. 그 마을에 유일한 무당이 살았는데 큰 무당. 매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찬양 예배드리고 막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무당이. 그래서 청년을 꼬셔가지고 기물을 교회 기물을 다 바깥대로 내동댁에 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다가도 할 수 없이 놔두고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단기팀이 온 거예요. 나무 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전도한 우리 아이들하고 몇 명의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단기팀들이 자기들끼리 뭐 수군수군 걷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에 가더니만 여기 교회 땅을 교회 지으면 좋겠다. 뭐 여기 저기는 안 돼.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뭐 길하고 가까워.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갔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그때면 얼마 후에 목사님 그 교회 필요하죠? 그랬어요. 선교사야 당연히 교회 지어야 되죠. 교회 개척 사역이니까. 저희들 첫 번째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예배당이 필요하죠. 당연히. 비자고 종족은 자기의 몸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한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감추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으려면 얼마 됩니까? 견적서를 좀 보내달래요. 확신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 시시하게 짓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는 터마이트, 거기는 바글바글한데 이 개미가 이 팜트리 나무로 석가래를 만듭니다. 이 기둥을 기초를 만들면 한 1년이나 2년이 되려면 터마이트가 이걸 먹어가지고 매년 공사를 수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공사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안 짓고요. 좀 그래도
그래도 한 20년, 30년, 50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럼 그렇게 한번 견적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이제 냈어요. 선교사는 간이 작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 교통비 같은 거 다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냈더니만 이 정도 짓죠. 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지에서 섬까지 7시간 걸리는 보통. 어떨 때 12시간, 어떨 때 파도 만나면 15시간 다른 섬에 갔다가 파도가 다 끝난 다음에 태풍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7시간 걸려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도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시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드디어 이제 교회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 지었는데 제가 이제 육지에 가서 자재를 다시 자재가 떨어져서 일꾼들하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났어요. 한 15시간 제가 배를 탄 것 같은데 밤 12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찬양을 막 부르면서 열몇 시간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밤에 찬양을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건물을 반 정도 짓고 제가 떠나면 그 건물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끝난 다음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건물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육지까지 도착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엊그저께 일어났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막 이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배를 타고 어마어마한 자재를 싣고 일꾼들하고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개월 만에 교회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짓는 와중에 그 이제 무당이 늘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짓지 말라. 땅을 공짜가 없다. 돈을 내라. 뭐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서 협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러나 저러나 계속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그 마을에 바우바우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어요. 제 아름드리로 한 5배 되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두 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들은 신을 섬겨요.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나 동네에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신을 섬기면서 구슬 구다듯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하는 중에 태풍이 온 겁니다. 태풍이. 그 태풍이 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날 동시에 쓰러진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놀래가지고 자기 신이 쓰러진 겁니다. 자기 신이.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졸지에. 그래서 그 마을에는 무당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 하나님 이 무당이 이 교회 짓는데 방해를 하고 저희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이 무당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막. 근데 어느 날 이 무당이 섬겼던 신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놀랍죠?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고 재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온 섬에 1500명이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발디딜 틈이 없이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 그들이 그럽니다. 이 섬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다니 이것은 기적이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까라시 섬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까라시 섬의 기적이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2000년 동안 그 섬이 생기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일날 찬양을 하며 예비하며 모든 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려고 하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66장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섬에 보시면 모든 섬들에게 내 종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저는 저희들은 우리 초와 저는 베델 교회를 생각하면 베다니 교회를 생각하면 베델 교회는 단기 팀이 온 교회고 생각하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초창기부터 여러분이 저희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지금까지 처지일간 변하지 않고 함께 오신 것, 저희들이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바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 후방에서, 저는 전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총알이 떨어질 때쯤에 총알을 공급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선교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예, 이메일로 그러시면서 우리 헌금했어요. 그래서 와, 예.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 공사를, 학교 공사를 해요. 근데 그 첫 씨앗 헌금은 우리 처제가 이제 해줬어요. 언니 아프리카에 학교 짓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우리 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 헌금을 놔두고 제 아들이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그 씨앗 헌금이 이제 시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와중에 우리 목사님도 또 헌금을 또 이 교회가 베데니 교회가 헌금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도권에 윤이라고 하는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0% 완공이 됐는데 윤이 학교가 또 세워지면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심어서 그 나라의 일꾼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지금 공사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붙이려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왔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감사가 넘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오늘 21세기의 베다니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거는요, 선교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요? 복음 증거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한 일 중에서 이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은 여기에 유타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단기로, 물질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무릎 순교사가 많습니다. 무릎 순교사, 무릎으로 선교하는,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학위를 받고 하는, 그게 미션이 아니라 한 영혼, 잃어버린 마지막 땅끝에 있는 한 영혼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귀하죠. 저희들도 한 거진 4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는 제가 숨쉬는 소리까지 정확하게 분별할 정도로 저의 약점과 단점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귀합니까?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를 알 수 있죠. 저를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예,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저를 한 세 번, 네 번 만나고 그거밖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한 10년 정도면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년 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바뀌었는데 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나와 여러분, 배단이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도 예,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끝까지 달려가셔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섰다, 수고했다, 그래 내가 알아, 충성했다 라고 칭찬받는, 또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제가 목사님 은퇴하신다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 한번 다녀가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그랬더니만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또 오시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배단이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유타주로 가져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함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Show to me that golf baby played golf. The picture. 제가 잠시 이것만 하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여기 꼬맹이가 골프를 치고 있죠. 골프를. 자기 물에 빠져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골프를 치려고 공을 건지려고 열심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교사의 심정입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막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꼬맹이의 허리띠를 딱 물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그죠? 안 빠집니다. 아이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것 같죠? 그래서 주인을 보호합니다. 플레이하라고. 마치 후방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돕고 있는 백성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배단이 교회가 뒤에서 저희들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예, 이 선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들어가겠습니다. Okay, let's pray.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의 나라 기니비사우, 그리고 육지로부터 배를 타고 7시간을 가야 하는 미지의 섬 까라쉬. 우리는 그 땅 끝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말에 아무리 멀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린다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한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그러나 뉴욕으로 가는 여정부터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그 비바람 거의 60마일이 넘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버플로로 간 거의 포기 상태까지 끝까지 갔었죠. JFK로 내려야 되는데 JFK의 바람이 60마일 이상 부니까 내리질 못하니까 우리만 뜬 후에 다 캔슬시킨 거예요. 버팔로 공항으로 회항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버팔로에서 1시간여 기다린 후 뉴욕 공항에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는 소식이 왔고 우리 비행기는 어렵게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카고에서 온 크리스틴까지 무사히 만나게 되었고 그 자매 역시 JFK행 비행기가 전부 취소되었지만 인근 공항으로 가는 한 대의 비행기를 찾아
어렵게 뉴욕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모두 만난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은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가는 여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여 시간에 걸쳐 도착하게 된 기니비사우.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육지의 현지인들과 함께 드린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배에 올라 7시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람과 폭풍우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파도는 잔잔했고 우리 사역을 도와줄 현지인 청년들의 찬양으로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은 더욱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거의 도착할 무렵 조금 파도가 거칠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여정을 뒤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게 된 우리는 마중 나온 까라시섬 마을 사람들의 환영에 그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은 한순간에 잊혀지고 새로운 만남과 함께 하게 될 사역에 대한 부푼 마음으로 까라시 섬에서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왔다는 소식에 인근 학교도 며칠간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가 진행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선 동작에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내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It was really fun. I think I had the best part because all I did was play with the little kids. We danced, we sang, and we did crafts together. But through all of that, I was really able to just see that God is actively pursuing this nation, and it was especially through these kids. 교회 옆 숲속 입구에 자리 잡은 메디컬 팀도 하나 둘씩 찾아오는 섬 주민들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배앓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많은 걸로 봐서 손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위생적이지 못한 식생활로 오는 질병인 듯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행복하대. 그들에게는 이렇게 육신의 아픔만이 아닌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줄 보살핌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교회에서는 유효한 선교사님과 뉴 비기닝스 철치에서 합류한 김동수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라서 건축 기자재 운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둘씩 배로 옮기며 몇 날 며칠을 손수레로 옮겨가며 건축한 땅끝 교회. 그렇게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기니비사우 수도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어진 땅끝 교회는 이제 온 마을에 울려 퍼질 종만 설치하면 헌당 예배를 드려질 준비가 됩니다. 전화로만 종의 크기와 모양을 의논하고 미국에서 구입해 운반해온 종은 유 선교사님의 믿음대로 준비한 그 공간에 딱 들어 맞았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강렬스럽고. 멀리 가져온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걱정했는데 그래도 깨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온 게 너무 고맙죠. 온 마을에 퍼질 종소리가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고 모든 까라시 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기쁨을 바라며 다시 한번 종을 울려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섬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숲속을 얼마 지나 도착한 마을. 마을 여기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그동안 여러 번 연습했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만들어져서인지 마을 사람들도 쉽게 이해합니다. 비록 통역을 통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달자의 표정과 마음은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모두들 진지하게 따라하며 기도하는 주민들. 여러분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굳고 캐시넛이 날 때까지 허기진 배로 이리 굶주리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우물도 파주고 이런 농작물을 지울 수 있도록 이런 큰 시설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섬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가 드려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처음 까라시섬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땅끝 교회를 분주하게 정리하며 꾸밉니다. 잠시 후 마을 주민들이 어디론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닷가 근처. 비엘리 목사님과 수도 비사우에서 이번 사역을 도우러 오신 피터 목사님, 유효한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시몽 청년이 함께 바다로 들어갑니다. Una fica fiel com Jesus Cristo até na morte. Sim. Nome de Filho, nome de Espírito Santo.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례를 받는 시몽. 자기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까라시 섬에서 처음 목회자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헌당 예배가 드려질 땅끝 교회로 갑니다. 깨끗해진 교회로 마을 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부터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을까? 비엘리 목사님은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또 그런 섬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작은 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참 이 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훌륭한 성전을 주셔서 이 모든 이 섬의 주민들이 앞으로 다 하나님이 부르시려는 하나의 그 표적으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잘 그 복음의 씨앗이 경작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축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눈으로 봤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잘 말씀으로 자라고 이제 다른 교회도 자라서 일꾼들이 되어서 이런 교회를 보았으니까 여기서 자랐으니까 다른 섬, 다른 오지,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이와 같은
교회가 또 세워지리라 저는 믿고 희망해 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마을에서 쫓겨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땅.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과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 마을의 축제가 된 이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려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 교회를 통해 까라슈 섬과 기니비사우 그리고 온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소원하기를 모든 섬에 40여 개 유인도에 모든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계획하고 있고 또 육지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그 마을들이 있고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니학교 수도권의 유니학교가 지금 한 80% 마쳤는데 20% 부족한 부분 자재들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육지의 유니학교가 잘 완성되어서 여기에도 세워져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과 귀한 사역을 눈으로 보니까 아주 생생하네요. 우리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온 것이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두 분 선교사님들 참 너무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 뒤에도 건물이 하나 있네 보니까요. 그게 목사님 사택, 현지 목사님 사택 또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아름답게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한번 우리 기립해서 한번 우리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도 섬을 하나 살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소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내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를 꼭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시간에는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사실은 17년의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시부터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한 1시간 정도 추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심을 드시고 1시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지난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오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는데 힘차게 나아가게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